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이 없어 계란기 하나 달 겸 놀러 다닌 겁니다. 여기서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집에 굴러 다니는 새까봉이 하나 있어 오늘은 저도 영상에 나옵니다. 대기사가 자기만 나온다고 맨날 뭐라고 해서 하나 구했습니다. 출연료를 주던가. 출연료까지 달라 그럽니다. 잠시 슈퍼 가느라 대기사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기사가 왔습니다. 야, 이거 뭐라? 니꺼라. 대기사가 김밥과 커피를 갖고 왔습니다. 니꺼라고. 그래. 왜 거쳐? 대기사 웬일인지 김밥까지 사오네요. 언제 김밥 사오니? 오늘은 한가해서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차 안에서 셀카봉을 들고 찍으니 화면이 많이 떨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여기서 출발 전에 안전벨트 매야지. 찍어놓도 안 매고. 그럼 찍는다 안 매면 너, 형님 불법이래. 알아. 같이 끊긴다. 오늘은 댓글에 달린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전기기사는 할만하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배기사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전기기사 할만합니까? 단답형을 하지 말고 똑바로 좀. 아, 운전 중이라 말을 못한답니다. 운전과 말은 별개인 같은데 머리가 좀 나빠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합니다. 전기기사도 관리직이 있고 현장직이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현장직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현장직은 힘은 좀 들지만 돈이 됩니다. 그와 반대로 관리직은 맨날 같은 일을 하니 지겹고 사실 돈이 좀 덜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젊을 때는 현장직을 뛰다가 나이가 좀 들어 체력이 딸릴 때 관리직으로 이직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불경기라 현장직도 할만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저랑 먹고 삽니다. 요즘 같으면 전기를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대기사 경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기사 경력은 25년 됐나? 20년쯤 넘었습니다. 저는 대기사에 비하면 애기입니다. 난 몇 년 됐지? 나 12년 됐나? 파릇파릇할 때 시작해서 벌써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도 중년입니다. 옛날에는 전선 3타, 4타를 거뜬히 들었는데 요즘은 2타도 겨우 듭니다. 참고로 전선 한타 무게는 10kg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9.8kg입니다. 그러니 3타만 들어도 30kg.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래도 관리직은 맨날 하던 곳에서 하니까 좀 질리는 면이 있는데, 관리직은 또 나쁜 게, 예를 들어 아파트 같으면은 아파트 입주민의 건의사항들도 다 들어줘야 되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합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관리직은 해보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하시는 분 말씀 들어보면 그렇답니다. 관리직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관리직을 안 해봤는데 어디서 관리직이랑 아파트나 목소리 크게 하십시오. 반대로 현장직은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맨날 햇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살이 하얄 날이 없습니다. 살이 하얄 날이 살이 하얄 날이 없나? 그럼 뭐라 하지? 그래도 나름 재밌습니다. 외기사가 굉장히 재밌죠. 차 하나 보면 안 된다. 외기사가 자기랑 댕겨서 재밌답니다. 저는 사실 재미없습니다. 이제 현장에 거의 다 와가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따 돌아서 나갈 때 시간이 되면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와서 잡다한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제 안전공사에서 검사만 끝나면 필증을 받아 한전에 가서 계량기만 타면 됩니다. 여기 현장은 저수지도 있고 탁 트여서 참 좋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답답해 죽겠습니다. 전체적인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현장 앞에 저수지가 있어 시원합니다. 오늘은 바람까지 불어줘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집안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함을 열어놨습니다. 싱크대도 조그만 하고 방 한 칸에 화장실 한 칸인 주택입니다. 주택이라 하기보단 관리사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막을 이런 식으로 지어서 사용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방은 전기 판넬로 난방을 합니다. 전기 난방은 조심히 써야 됩니다. 잘못 사용했다간 전기 요금 폭탄을 받습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주택 아닌 주택은 그렇게 크게 써도 무방하지만 그 이상 되면은 요금 폭탄을 맞은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큰 일정이 없어
찍을 영상이 없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바람을 쐬러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